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철은 아빠입니다. 오랜만이죠? 새해 인사도 드릴 겸 겸사겸사 목소리도 넣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구독자 수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채널을 시작했을 때는 누가 내 영상을 과연 봐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걸 보니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50명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오칠 유튜브 버튼을 기획하였습니다. 구독자 50명 넘었다고 유튜브에서 당연히 아무것도 안 주니까 제가 만들어야겠죠. 건축자재상에서 나무를 하나 구해왔습니다. 아마 소나무인가 그럴 거예요. 이 나무를 잘 가공해서 오칠 유튜브 버튼을 만드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액자 구성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버튼이 양각으로 튀어나온 형태로요. 일단 세모 마크가 들어갈 네모 자리를 잘라낼 겁니다. 톱이 무딘 건지 나무가 단단한 건지 굉장히 안 잘립니다. 아, 유튜브 못 해먹겠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르고 자르다 보면 언젠간 잘리겠지요. 톱으로 잘라낸 부분은 울퉁불퉁 거칠기 그지없으니 칼로 잘 다듬어 주겠습니다. 목공을 전공하셨거나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제가 나무 자르는 모습을 보시면 참 서툴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칼로 대충 다듬었으면 사포로 한 번 더 다듬어 줍니다. 유튜브 네모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세모를 잘라주겠습니다. 원래 이 영상을 어제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밤에 애들 귤을 몰래 훔쳐먹다가 급체를 하는 바람에 1월 1일에는 꼼짝없이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나아졌습니다. 당분간 귤은 좀 멀리 해야겠네요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귤을 까먹고 있습니다. 글루건 공장 사장님들, 저 글루건 많이 씁니다. 언제나 그렇듯 생나무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생취를 발라주겠습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발라줍니다. 잘 말랐습니다. 물사포질로 표면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하는 기법은 옷을 얇게 도포하는 방식으로 완성하는 후키우루시 기법입니다. 일본어인데 해석하면 옷을 닦아낸다가 되겠네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닦아내기 기법 정도가 되겠습니다. 닦아낸다? 한 번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곱게 연마된 나무 표면에 옷을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내면 미량의 옷만 표면에 남습니다. 이걸 수차례 반복하면 반무광의 은은한 느낌으로 완성됩니다. 의외로 고급스럽습니다. 나무에 옷을 바르면 나무의 거친 표면이 옷에 의해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그 다음 물사포질로 갈아내버리는 거죠. 이걸 거친 사포에서 고운 사포까지 단계를 올리며 반복하면 맨질맨질한 나무 표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갈아줍니다. 갈고 칠하고 닦고 조이고, 조이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반복하냐? 사포 600번이나 800번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옷을 바르고 닦아주는 과정을 반복하면 은은한 무광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고급 스킬이 필요한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라고는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정성스럽게 진행하면요.
우리 첫째가 아빠 축하한다고 편지를 써줬습니다. 네, 57. 이 녀석 일부러 이런 거야, 이거. 은은한 광이 보이시나요?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면 재미없겠죠? 트로피니까 뭐라도 적어야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새해 인사를 건성으로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루고자 하셨던 일도 모두 이루셔서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야겠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소.